네, 이번 두 번째 영상에서는 트러플 프레임워크를 설치하고 테스트 및 컴파일 해보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노트북은 macOS를 사용해서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직접 한번 일단 여기 보시면 로컬에서 npm 인스톨을 사용해서 트러플을 일단 먼저 설치를 해줄 겁니다. 네, 가장 최근 버전을 설치를 실시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오픈 제플린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앞에 영상에서 설명했던 이제 ERC 721과 같은 이제 ERC 721과 같은 그 표준을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NFT를 저희가 직접 솔리디티를 사용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구현을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그 오버라이딩이라고 하죠. 이제 오버라이딩을 해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것만 이제 따로따로 사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설치가 다돼 있어가지고 종료를 하고 다돼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트러플 버전을 확인하면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이 트러플 버전이랑 이제 가나슈 버전, 솔리디티 버전, 이제 노드 버전. 네, 가나슈는 뭐냐면 이제 로컬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열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예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먼저 파일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파일에 들어가서 트러플을 초기화합니다. 자, 초기화가 됐죠? Init successful suite 보시면 컨트랙트는 요 트러플의 경우에는 초기화하게 되면 요네 가지의 이제 파일과 폴더가 생기는데요. 이제 마이그레이션은 이제 트러플이 컨트랙트를 배포할 때 이제 소스 코드를 읽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배포 순서는 이 마이그레이션 안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그 제목이 정수 형태로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배포 순서를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컨트랙트는 이제 솔리디티에 대한 모든 코드가 들어가 있는 파일이고, 트러플 config.js는 이제 트러플 관련 설정을 입력한 파일입니다. 이 트러플 관련 설정에서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설정을 하게 되는데, 자, 아까 인스턴트한 거에서 ls 명령을 치시면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한 이제 파일과 폴더들이 보이죠? 그러면 설치가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이제 안에 보시면 네, 앞에서 말한 이제 니모닉 코드가 여기 있고요. 지금 보시면 네트워크가 이제 다 주석 처리가 돼 있어요. 이 디벨롭먼트 네트워크, 로컬 네트워크가 지금 주석 처리가 돼 있고 이제 이게 그 요거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테스트 네트워크예요. 테스트 네트워크의 경우도 이제 참고 자료로 주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제 직접 입력을 해서 하실 수 있고 컴피그 파일 보시면은 컴파일러라고 이제 솔리디티가 버전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버전에 맞게끔 솔리디티를 작성하고 컴파일하고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컴파일 버전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머지 다 비어있는 파일이고요. 일단 앞서서 그 NFT를 먼저 만들기 전에 이해해야 될 이론이 조금 있는데요. 먼저 IPFS입니다. IPFS는 그 분산 파일 시스템 프로토콜로
데이터 저장 플랫폼인데 이게 분산 파일 시스템이요. 그래서 이제 중앙화가 안돼 있고 대부분의 웹3 데이터 저장 메타 데이터는 그 컨트랙트에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IPF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이제 분산형 파일 시스템에 나눠서 저장하고 이제 블록체인에는 해당 파일의 IPFS의 해시값, 그러니까 주소값만 저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비용을 절감하고 데이터의 무결성과 가용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이제 제 노트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IPFS로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그럼 이제 이 분산 파일 시스템이 이미지를 저장하고 CID라는 이제 해시값, 이 주소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럼 이 반환한 주소를 통해 이제 그 컨트랙트에 토큰 URI를 집어넣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통해 이제 NFT를 발급받는, 이제 발급을 하면서 이미지를 IPFS 있는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인프라인데요. 이제 인프라는 대부분의 웹3의 경우는 이제 개발 테스트 당 실제 배포의 순서로 하는데, DApp의 경우 이제 테스트넷 환경에서 직접 노드에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직접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트랜잭션을 실행할 때마다 그 가스비나 트랜잭션 비가 소요가 돼요. 그 튜링 완전을 지키기 위한 이제 가스비 같은 게 소요가 되는데, 그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그걸 하기에는 그 테스트 하는데 이더리움 한 개가 지금 500만 원인데 테스트가 너무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따라서 테스트넷 환경을 이제 이더리움에서 제공을 하게 되는데, 풀로드에 테스트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이제 풀로드란 이제 이더리움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그건 상당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제 인프라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이더리움 노드를 제공받아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두 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를 보시면, 이 피나타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피나타 클라우드. 여기 보시면 IPFS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여기 이걸 로그인하시고 파일을 이제 넣어주시면, 여기 보면 여기쯤 제이슨으로 먼저 등록을 한 다음에 이 제이슨의 이제 NFT 이름과 묘사, 그리고 이미지에 아까 말했던 그 주소값 CID 값은 이거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제이슨을 다시 IPFS 주소값으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NFT를 발급할 때 토큰 URI를 입력하는 것은 아마 이 주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주소는 어디를 쳐도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데이터의 가용성이 좋다고 말했던 건데요. 이 주소 또한 로컬이 아닌 이제 외부 환경에서도 바로바로 접속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이더리움 노드를 운영해주는 이제 인프라라는 서비스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이제 토큰을 발급받으면 여기 엔드포인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이더리움 메인넷, 그리고 여기 테스트넷인 세포리아 또는 이제 다른 체인들의 메인넷과 테스트넷을 모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NFT를 실질적으로 로컬 환경에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테스트넷에 서 하고 싶지만, 테스트넷에서도 이제 그 이더리움 테스트넷 코인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더리움이나 뭐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모두 가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가스비를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가스비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만들었던 메타마스크에 들어가시면 여기 가스비가 나오죠.
세포리아 이더. 세포리아 이더 지금 0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받는 포싯이라고 이제 수도꼭지로 표현을 하는데, 요거를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다 받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게 좀 막혀 있더라고요. 하루에 몇 이더씩. 그래서 일단 그 로컬 환경에서 일단 내 NFT를 생성하고 배포하는 과정을 한번 먼저 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테스트넷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서 로컬 환경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돌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아까 말했던 이제 가나시 CLI를 커맨드 라인 아까 설치를 했죠? 네, 아까 이 명령으로 설치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실행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로컬에서 실행이 된 건데, 이제 로컬에서 보시면 이제 가능한 계좌가 지금 10개가 나와 있죠? 10개에 100이더씩 다 들어있어요. 이게 실제 돈이 아니고 이제 로컬에서 가상으로 제공하는 돈입니다. 지갑에다 프라이빗 키랑 아까 처음에 메타마스크를 만들었듯이 12개의 이제 니모닉 코드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스 가격과 가스 제한. 그리고 이 서버가 열려 있는 거죠. 127.0.0.1로에 포트 8545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제 다음 강의에는 이 트러플 프레임워크 이 오픈소스 이용해서 NFT를 직접 만들고 발급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